중요한 건 이제 이게 소리가 온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나까나를 하듯이 적어봤더니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아, 진짜 어떻게? 반바. 그러니까 반바라는 애가 바나나를 나르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날라? 바나나 날라라 반바야. 새 네 명이서 새 넷이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이제 막 빨리빨리 하자고 하면서 뽀까 되는 거야.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웃나 볼까 되겠어. 그렇지야, 그렇지야. 소희라는 애가 너무 예쁘니까 반바가 소희한테 너무 좋아하는 걸 표현을 아, 좋아하는 대로 메롱을 거려. 그 가사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쓴 거라 외워요. 외우려고 스토리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좋은 점 뭐냐면 조현 씨가 작사한 노래의 좋은 점은 어차피 대중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 가서 지어서 불러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안 아까나 막 불러도 되잖아. 한 번도 가사 틀린 적 없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가사를 틀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불렀나 생각하잖아. 그렇지. 까나리 까니 keep away. 바리소 올라. You know you 걔한테 나 있어 프랑스 까르페이 바리소 올라. 시드니어 임모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너물 줄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시드니어 임모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너물 줄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한 글자도 안 틀리죠. 네. 저들 따라서 넘바스 베이베 어머 프랭크 보면 또 와. 먹었으니까 또 오는 거지 프랭크. 원래 가사 안 까먹고. 아 진짜. 한바람. 네. 너무 좋아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MBTI가 I였던 거 같아요. 소희가 가버렸어. 그래서 소희가 삐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MBTI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까삐따 까삐따 이렇게 갔는데 너무 가니까 반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와버린 걸로 와삐따 이렇게 이제 삐따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어서. 아 진짜? 그래서 반바가 기뻐하면서 와삐따 이렇게 하는 걸로 소희가 다시 돌아온 근데 이거는 옛날에 반바이야! 막 이런 느낌이라 진짜 신화성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이거 할 때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시적이고 좋은데요, 왜요? 시적이라고요? 네. 시적이고 좋은데. 아무 말 대잔치. 가보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아, 떨린다. 아, 바나나 날라. 떨린다, 떨린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가이드 필요 없고요. 가이드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부를게요. 오.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 네. 바나나 날라 밤바 바나나 날라 밤바 세메세시 운나 포카 데 크라차 운나 포카 데 크라차 파미파치 아야 이바야 리바 왜 이렇게 진지해다 돼? 아야 이바야 리바 폴티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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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소이 마니 메롱 메롱 잠깐만 노래하다가 지금 노래를 6시간을 했더니 목이 완전 갔는데 지금 느낌은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빨려 빨려 대충 하고 가려고 아 여기 그 뽀띠 세대 하고 그 뒤에 요놈 소리 마이 메롱은 네? 약간 어차피 오버랩 되더라도 좀 끊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뽀띠 세대 뽀띠 요놈 소리 마이 메롱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아야이바 야리바부터 네? 그냥 쭉 뽀띠 세대까지 찍을까요?